모처럼 지역에서도 서양 미술사의 획을 그은 대가들의 원작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눈길을 끄는 명화 기획 전시가 부산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자연의 빛을 담아내려는 생동감 넘치는 터치가 봄을 전합니다. 빛과 대기의 마술사이자 인상주의 아버지인 클로드 모네의 작품입니다. 목탄으로 그린 늙은 남자의 초상,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작입니다. 여기에 20세기 아방가르드의 대표자인 파블로 피카소 작품들까지,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이름은 알만한 서양 대표 작가 89인의 걸작 140여 점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전시용 복제 작품도 아닌 원작들입니다. 17세기에서 20세기 미술사를 아우르는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쉽지가 않고요. 특히나 부산에서 이렇게 또 이제 원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미술 400년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의 명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린 건 무려 13년 만입니다. 작가들 명성만큼 어느 하나 빼놓기 힘든 작품들이라 꼼꼼한 관람자라면 반나절도 훌쩍입니다. 부산에서 한 전시라 그렇게 퀄리티 높은 작품 많이 올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원화 작품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 속에 사랑의 환상이 느껴지는 작품 키스. 황금빛 색채의 마술사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전시회도 막을 올렸습니다. 원작의 감동을 최대한 살린 복제 작품들이라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고 또 화재로 불타서 소멸된 작품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맛비와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 시원한 전시실을 찾아서 이 아름다운 명화들 감상해보는 거 어떨까요? KNN 김근영입니다.